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수줍은 미소를 짓는 호랑이 신부. 책과 커피, 달력들 사이에서 늘어져 휴식을 취하는 고양이. 한국 민화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통적인 오방색을 쓰면서도 현대적이고 상징성이 있어서 어느 자리에 가도 잘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 46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해악과 익살이 담긴 전통 민화에서 개성 넘치는 현대민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진인지 회화인지 헷갈리는 작품과 90년대 이태원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 여러 사진을 조각조각 오려붙여 만든 예술 작품까지. 지난 30년간 사진 매체가 어떻게 현대미술과 만나 새로운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는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으니까 공부도 많이 되고 또 많은 교양에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작가 53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총 200여 점에 이르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